기다려야 된다 하는데 지금 먹고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. 서울에서 왔어요. 부산에서 왔는데 그 창원에서 왔어요. 도대체 뭘 먹으러 전국에서 온 거죠? 드디어 입장 허가가 떨어졌습니다. 가게 안도 이미 손님들로 만석. 더운 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마주하게 된 것은 국수? 냉면국수 먹으러 왔어요. 소바. 냉소바 시켰어요.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좀 시원하게 좀 먹고 싶었어요. 이것이 바로 전국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한 메밀국수입니다. 살얼음 육수의 매콤함과 쫄깃함까지 더해진 맛이라는데요. 더운 여름에 차가운 메밀국수 한 그릇이면 속 끝까지 서늘해지는 느낌 모두 아시죠? 너무 맛있어. 흡입수죠, 흡입수. 이런 거 딱 먹으면 이제 시원하게 내려가면서 이 땅이 마음이 좋아. 시원한 메밀국수만큼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옛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온 메밀국수랍니다. 온 국수는 주로 어르신들이 찾으시는데요. 그만큼 깊은 맛이 일품이랍니다. 뜨끈한 국물까지 마셔야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죠. 온소바는 또 뭐라 그래도 술 먹고 해장하기 딱 좋은 거죠, 국물이. 추억의 맛이라. 추억의 맛. 아, 30년에 왔던 맛하고. 그럼 옛날마다 똑같지 뭐. 옛날마다 똑같지. 한결 같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최근에 서민 갖고 있어 나왔는데요.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세요? 40년째 메밀국수만으로 있는 이종세입니다. 한평생을 메밀국수에 바친 서민갑부 주인공 이종선 씨입니다. 그녀의 40년 세월이 담긴 메밀국수가 궁금한데요. 면 위에 양념장을 넣은 후 고명을 올리는데 여러 가지 중 눈에 띄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. 이건 고기 아닌가요? 뭐예요, 위에 고명 고기? 이거는 이제 소고기인데요. 예. 메밀하고 이제 비합이래요. 항상 그런데 그때 이제 내장사할 때 내시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손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. 냉메밀국수는 고명으로 오이와 배 그리고 소고기 장조림이 올라가는데요. 푸짐한 한 그릇을 7,000원에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예로부터 의령식 메밀국수에는 고기가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요. 국수와 고명의 조화가 일품이죠. 삶은 배추와 시금치 그리고 소고기 장조림 고명이 들어가는 온 메밀국수는 1,000원 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네요. 따뜻한 육수에 속이 편안해지면서 땀 한번 쭉 뺄 수 있어 여름 별미로 안성맞춤이랍니다. 냉, 온, 그리고 비빔까지 메밀국수 삼총사입니다.